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약 없는 세상, 건강 100세 행복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몸짱의사 나영석입니다. 30년 전의 진료 경험과 운동 매뉴얼에서의 운동 경험을 토대로 안전하고 즐겁게 운동하는 법, 질환별 맞춤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저와 함께 병원 가지 말고 운동합시다! 요즘 야외 운동하고 난 뒤에 가끔씩 무릎이 아프신 분 중에 우리가 십자인대가 무릎에 있습니다. 전후방 십자인대가 있는데 십자인대 손상에 대해서 오늘 시청자분들께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 십자인대 손상이 있을 때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자각증상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네. 제가 한 네 가지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시청자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우리 정코치도 한번 체크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네, 좋아요. 네, 첫 번째는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뚝 하는 소리가 무릎에서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 아직 정코치는 운동 열심히 잘 하니까 그런 경우는 없죠. 네, 저는 아직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죠. 예. 네. 그리고 뚝 소리가 나는 발열이 이제 우리가 인대잖아요, 그죠? 네. 인대 조직이 부분적으로 발열된다든지 완전 발열이 된다 할 때 자각증상으로 본인이 끊어지는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뚝 소리가 나는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걸을 때 네. 계단이나 이럴 때 걸을 때 보면 통증이 생깁니다.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붓습니다. 통증이 그것도 파열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종도 생기고 그런 부종이 생기면 무릎이 굉장히 뻑뻑해지겠죠, 그죠? 네. 그 뻑뻑한 느낌도 우리가 체크리스트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십자인대가 네. 딱 고정을 무릎을 시켜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네. 역할을 하는 그 인대인데 그게 끊기면 어찌 되겠습니까? 엄청 아플 것 같아요. 아프기도 아프지만 그럴 때 좀 흔들리는 느낌이 들 겁니다. 끊겼으니까. 그래서 파열이 됐기 때문에 그 계단 특히 내려올 때 보면 우리가 안정이 안 되고 계단을 탁 디딜 때 내려올 때 보면은 흔들거리는 무릎이 흔들리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나 박사님 십자인대 손상은 주로 격한 운동을 하는 운동 선수들한테 나타나는 네.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혹시 일반인들에게도 나타나기를 네. 하나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대개가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는 경우는 운동 손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상성으로 네. 무릎이 회전력이 가해지면서 우리가 다치는 주로 손상이 많은데 일반인들도 오는 경우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특히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아. 네, 특히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 그리고 연세가 많으면 아무래도 근력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그 무릎에 들어있는 그 십자인대가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근육이 약해져 버리면은 회전력이 잘 터지거든요. 그래서 연세 많은 분들 일상생활 하다가 계단 내려오시다 삐끗해가지고 터지는 경우도 발생 당연히 되죠. 그래서 일반인들도 조심해야 되는데 특히 젊은 사람들 운동하실 때 네. 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후방 십자인대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네. 운동법에 대해서 우리 정코치하고 시청자분들께 운동을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주도록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진단을 받게 되면 치료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지금 우리가 십자인대가 완전 파열된 경우 한번 있을 수가 있겠고 네. 또 부분 파열이 있겠죠. 부분 파열인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까지 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만 네. 우리 손상은 되어 있지만 더 이상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없으면 잘 보존을 해가면서 근육 운동을 해가면서 네. 일상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으나 완전히 파열이 되게 되면 무릎이 흔들리게 됩니다. 무릎이 흔들리게 되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흔들리는 것 때문에 또 다른 곳에 완전 우리 텐션 관절염 무릎 연골도 빨리 마모가 되고 망가지고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부작용이나 재발의 가능성은 있나요? 네, 요즘 이제 수술을 할 때 이게 결국은 인대를 네. 우리가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터진 인대를 인공 인대도 우리가 사용도 하고 또 자가 인대를 이식을 하는 경우도
것입니다. 예, 우리가 큰 우리 인체 조직 내에 아무래도 내 글을 쓰는 게 가장 안전하고 수술 성공률도 높기 때문에 자기 글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자기 글을 또 잘라가지고 붙이고 또 우리가 굉장히 재활 기간도 굉장히 깁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다치지 않고 평소에 예방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게 다치면 결국은 치료도 오래 가고 또 고생을 많이 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예방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충분히 시청자분들께 설명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전후방 십자인대 손상 예방에 도움이 되는 법 알려주세요. 자, 정코치.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시청자분들께 무릎의 십자인대가 전방 십자인대와 후방 십자인대가 우리가 아니십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전후방 십자인대를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 이것도 우리가 파열이 되고 나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치료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방이 최선이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예방을 하려고 그러면 허벅지 근육도 당연히 강해야 되겠지만 또 무릎 스트레칭을 잘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청자분들께 무릎을 허벅지도 근육도 강화되면서 내외회전 우리 시키면서 충분한 스트레칭이 될 수 있는 운동법에 대해서 우리 시범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 시청자분들 집에 있는 의자를 이용을 해서 편하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혼자서 하면 굉장히 힘들지만 우리 정 코치가 시범을 보여드리는 대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다리가 90도로 지금 교차가 되고 있죠. 이거는 고관절도 같이 스트레칭이 되는 겁니다. 자, 또 반대발 부탁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릎이 디딤발에 있는 무릎이 외회전이 되어서 우리가 스트레칭을 하고 있고 고관절도 역시 지금 회전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관절과 무릎을 같이 우리 스트레칭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그시 이렇게 해서 멈춰주고 시선은 상체는 그대로 정면을 바라보면서 옆구리 운동까지 덤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할 수가 있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0회 기준으로 해서 양쪽 10회를 기준으로 해서 한 세트로 해주시면 되겠고 4세트 내지 6세트를 목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자 다시 반대. 자, 디딤발에 힘을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디딤발이 체중을 실어줘야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면서 스트레칭이 같이 일어날 겁니다. 디딤발이 힘을 꽉 주고 있는 거죠. 자, 정코치. 네. 예, 이번에 보여드릴 우리 운동도 동일한 운동입니다. 동일한 운동인데 방향만 반대로 바꾼 우리 허벅지 강화도 될 겸 또 그리고 무릎과 고관절을 스트레칭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이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자, 이것도 역시 우리가 고관절과 무릎을 충분히 이완시켜주는 그런 스트레칭 효과가 있는 운동이면서 덤으로 허벅지 근육까지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포인트가 디딤발에 최대한 힘을 많이 주면서 네. 그죠? 우리가 시청자분들 우리 지금 코치 하시는 걸 잘 보시면 충분히 따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리를 뒤쪽으로 교차를 하면서 무릎과 고관절을 이완을 시킵니다. 이렇게 뒤로 하는데 디딤발에 거의 체중을 다 싣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허벅지에 굉장히 힘이 들어가 있겠죠. 그럼 무릎은 적당히 구부리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내회전, 외회전 스트레칭을 동시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반대쪽 다리 한번 볼까요? 자,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왼쪽 다리에 최대한 체중을 싣고 있는 모양이죠. 그죠? 그리고 무릎은 적당히 자연스럽게 구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을 통해서 무릎을 우리 외회전 지금 시키고 있고 고관절도 우리 외회전 시키고 있죠. 그죠? 자, 반대쪽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건 역시도 좌우를 10번을 한 세트 기준으로 하셔서 4세트 내지 6세트를 하시는 걸 목표로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번갈아가면서 하나, 둘. 자, 이게 디딤발에 최대한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둘. 자, 이건 역시도 상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좌우로 교차를 하면서 옆구리에 운동까지, 코어 근육까지 강화시킬 수 있는 또 덤으로 운동할 수 있는 거죠. 자, 둘.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좌우로 교차하면서 10회를 한 세트 기준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TV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노년에 우리의 무릎 건강은 스스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젊을 때부터 무릎을 잘 우리 아껴서 오랫동안 쓰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외상성으로 손상을 받지 않는 앞으로 평소에 근육을 잘 키우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노년은 건강한 노년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운동하는 그날까지 대국민 운동 지방견 나박사의 운동할래 운동갈래는 쭉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